안녕하십니까. 세운비용외과 박성훈입니다. 아직도 진료실에서 발기부전이 심인성 질환이라고 했는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뭐, 다른 전립선암이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당뇨나 고혈압은 왜 검사 결과, 혈액검사, 뭐, 조직검사 이런 걸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발기부전은 그 진단이 환자가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두번 내지 세번 이상 발기력의 문제로, 그게 뭐 강직도라던가 중간에 소실된다던가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로 성관계를 자기 본인에 만족하지 못할 만큼 하지 못했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환자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진단을 만든 거는 지금처럼 비뇨기과 의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발기부전은 옛날엔 비뇨기과 의사들이 보던 질환이 아니었어요. 1910년도, 20년도 이런 아주 우리 서양의 태동에서는 발기부전 진료를 정신과에서 봤었어요.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건강한 남성들이 발기부전이 생기는 원인을 심리적인 요인 혹은 정신적인 요인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큰 변화가 생긴 게잘 알고 계시는 비아그라의 발견입니다. 발명한 거라기보다는 발견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처음에 개발된 목적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였어요. 폐동맥의 혈압이 너무 높은 것을 좀 혈관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연구가 순조롭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연구에 참여했던 남자 환자들이 약을 돌려놓기를, 돌려주기를 거부한 거예요. 회사에서 아니,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었다. 심지어는 그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들 중에 한 명은 그 연구소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 약을 들고 나오는 사건까지 발생해요. 그 소식을 화이자라는 거대 다국적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가 그 회사를 사들이면서 그때야 비로소 실제로 발기부전의 병리, 병인, 왜 생기고 이게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생긴 게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고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해본 결과 90% 이상의 발기부전은 신체적 질환이라는 겁니다. 정신적 질환이 아니에요. 음경으로 가는 동맥의 문제든가, 동맥을 조절하는 신경의 문제든가, 아니면은 정맥의 문제든가, 기질적인 내 몸에 있는 문제지,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 극히 적어요. 발기가 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혈관이 뛰어서 혈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동맥의 기능이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심장이 빨리 뛰고 늦게 뛰고는 되지만 안 뛰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심장이 안 뛴다면 그건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기가 되는 것도 남성에게는 힘들든 피곤하든 되기는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결국 신체적인 기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런 악영향을 더 미친다라고 볼수 있어요. 발기부전의 원인 자체를 자꾸 심리적인 원인이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고 막 이런 얘기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워낙 약도 잘 나와 있고 다른 치료법도 잘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도 굉장히 많아서 어디든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쉽게 가실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혼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는 없거든요. 현대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 사는 남자들 중에 지금 갑자기 옆에 폭탄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뭐 전쟁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인성보다는 육체적인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이제 혹시나 이런 발기부전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